양념장이 빠진 비빔냉면. 어? 돈을 주고 지켜봐도 정말 양념장이 없다. 우리 양념장 아니잖아요. 다대기 아니잖아요. 네, 양념장이라고 하면 이제 요거죠. 네. 노란색을 띠는 정체모를 액체. 빨간 이것이 아니라? 바로 비빔냉면의 맛을 내는 핵심 재료라는데요. 알고 싶다. 노란 양념 뭐예요? 아까 이제 은밀한 비밀이 들어있겠죠? 아. 그 은밀한 비밀 저희가 은밀히 물어봤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냉면 고명이 되는 절인 무. 무에서 나온 이 국물을 사용한다는데요. 네, 무에서 시원한 맛이 나. 이 숙성되면 자동 시원한 맛이 나. 여기에 겨자가루를 풀어 새콤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맛의 겨자장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양념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요 정도의 물기로 향을 숙성해 두었다가 요거를 담아. 숙성된 겨자장은 맛을 중화시켜 사용한다는데요. 해물 육수와 절인 무 국물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주면 됩니다. 이러한 수고로움을 자처해야만이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냉면은 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해물 맛 플러스 정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